KBD는 촉망받던 복싱 유망주였지만 시합 중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복싱계에서 연구제명 된다. 다시 복싱을 할 수 없게 된 해비디는 때마침 킹 오브 파이터 초대장을 받고 친구인 럭키 글로버와 브라이언 배틀러를 영입해 아메리칸 스포츠 팀을 결성한다. 럭키 글로버는 잘나가던 농구 선수였지만 농구의 실증을 느껴 은퇴한 뒤 격투 세계에 입문했다. 브라이언은 잘나가는 미식 축구 선수지만 재미를 위해 킹 오브 파이터에 참가했다. 아메리칸 스포츠 팀은 스토리상 킹 오브 파이터 94밖에 출전 못했는데 이유는 매 대회마다 다른 팀들에게 초대장을 빼앗겨서이다. 드림매치 게임인 킹 오브 파이터 98에는 등장하지만 2002에는 등장하지도 못하는데 사실상 인기 없는 팀이라 SNK에서도 버림받은 걸로 보인다.